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아, 제목은 초혼이 엄마예요. 30대의 여자 차분한 톤으로 해달라고. 30대 기억나시죠?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초혼이 엄마입니다. 정말 용기 내서 사연 올리고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판단이 안 서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주위의 시선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저를 보고 괴물이다, 도깨비다, 야 고양이다 별의별 말을 다 하며 놀려댔습니다. 고양이? 나이가 먹고 제가 어른이 되어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절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살면서 제가 들은 제일 좋은 말은요, 와! 외국인 같다! 이 정도예요. 이 말이 가장 칭찬인 거예요, 이분이 살아오시면서. 아, 칭찬인 거예요, 그게? 그게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연을 똑바로 들어요. 한국인이면 누구나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죠. 그렇죠? 네, 한국인이면 누구나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 예. 네. 저는 머리는 검은데요, 파란 눈동자를 갖고 있어요. 우와, 이쁘겠다. 의학적으로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눈이 파래진 거래요. 확률적으로도 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희귀하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 절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도 낳았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아픔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아, 딸 눈도? 제 딸 초은이도 저를 닮아 파란 눈의 아이예요.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지만 집 밖을 나가면요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개눈이라고 개눈이라고. 에이 누구야 또 그렇게 못났지. 진짜 아유 못났다 정말. 개눈이라고까지 하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지고 34년을 굳건히 살아온 제가 5살의 초은이를 위해 여러분 앞에 나가보려고 용기 한번 내봅니다. 초은아,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라 파란 눈을 가진 거야. 초은이 눈은 파란 하늘처럼 아주 아주 예쁜 색인 거 초은이는 알지? 하고 엄마가. 엄마입니다, 엄마. 여러분, 초은이 엄마가 3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딸 때문에. 왜 엄마와 똑같이 그런 아픔을 겪을까 봐 엄마한테 너무 상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낸 우리 초은이 엄마한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아니 눈이 파라지네. 저는 파란 눈을 가진 33살 주부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사는 초은이 엄마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 용기를 낸 우리 파란 눈을 가진 우리 초은이 엄마. 예. 진짜 뭐 남들이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서클 렌즈 꼈냐 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죠. 네. 확인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없죠. 없죠.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인가 하는 오해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33년 동안 초은이 엄마가 정말 사람들한테 들었던 아팠던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애들이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야 개눈, 야 도깨비눈 막 고양이는 그래요. 그러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또 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게 위축이 되고 그치? 내가 소심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얘가 눈이 이런데
그 안경이라도 써서 이렇게 가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눈도 안 나쁜데 그날부터 안경을 맞춰가지고 썼었어요. 아마 선생님은 놀림당할까 봐 그렇죠. 그러셨겠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는 게 선생님도 보셨던 것 같아요. 상처받을까 봐 선생님 딴에는. 사춘기 때 여학생한테 사춘기라는 거 알잖아.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제 중학교 때 컬러렌즈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끼기 시작하니까 20대 초반 때는 이게 결막염이 계속 오더라고요. 아. 렌즈 껴가지고? 네, 그래서 시력이 좀 나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검은 게로 끼신 거예요, 검은 걸로? 그때는 검은 게 없어서 갈색을 꼈어요. 그러니까 대려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도 본인은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했어요? 네. 손이 엄마는? 네, 그렇겠지. 그러니까 무슨 보호막을 내가 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요? 아니면 다 식구들이 좀 눈이 파란 편이에요? 제가 9남매인데요. 몇 남 몇 녀요? 아버님이 대단하시네요. 9남매 중에? 네, 여섯째 언니가 이제 한쪽 눈은 갈색이고 그녀 한쪽 눈은 파란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딸을 낳았는데 딸이 이제 파란 눈이고. 파란 눈. 부모님들 안 그러시고? 네. 아니 그럼 혹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혹시 이제 조상 중에 외국 분이 계신지 유전자가 이렇게 그런 네. 우리가 한 번도 안 봤던 눈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안과 갔더니 그냥 멜라닌 색소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동양인의 눈동자가 파란 경우는 만 명에 한 명 미만으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또 어떤 사람은 근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시가 없는 것처럼 유전적인 현상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혼혈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동양인의 눈동자가 파랗다고 해서 이것을 장애라든지 옮기는 질병이라든지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희 엄마가 33년 동안 혼자 다 그 상처를 갖고 있다가 오늘 용기 낸 거에는 초은이 때문이잖아요. 네. 초은이의 어떤 면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내게 되신 거예요? 초은이가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엄마 눈은 왜 그래? 내 눈은 왜 파래? 또 한 번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한테 오면서 엄마 나 무서워? 그래요. 초은이가? 저 오빠가 나 무섭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라도 얘기를 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좀 그런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해서 초은이를 볼 때 시선들이 엄마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초은이를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예. 예. 초은아. 초은아. 아유 예뻐. 아유 귀여워. 안녕. 초은아, 아이고 이뻐라. 초은이 몇 짤? 다섯 살이요. 우리 초은이 몇 짤 그런데 다섯 살이요 정확하게. 우리 초은이 거기 앉아 있을래? 여기 엄마 있는데 오고 싶어. 엄마 있는데. 일로 와봐요. 초은이가 와봐요. 그럼 와봐요. 와봐요. 아유 귀여워. 이뻐. 초은이 여기 사람 많네. 안녕. 그래. 그래. 초은이 안녕 한 번에 150명이 다. 초은이 어디가 제일 이뻐요? 초은이는? 얼굴이요? 얼굴이 예쁘대. 엄마 어디가 제일 이뻐요? 눈. 눈이 이뻐요? 초은이도 눈이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요. 초은이 눈은 누구 눈 닮았어요? 엄마요? 저기 그러면 여기 있는 언니는 어디가 제일 예뻐요? 그래요. 어디가 제일 이뻐요? 누구 얘기해도 전화. 얼굴을 봐, 얼굴을. 전화. 얼굴을 봐. 전화, 얼굴을 봐야 돼. 전화, 얼굴을 봐야 돼. 어디가 제일 예뻐요? 언니 손으로, 어디가 제일 예뻐요? 손으로 짚어봐요. 얼굴. 알겠어요. 오, 여기. 그냥 울어도 되는데. 손이 꽉 찼네, 얘가. 아니, 근데. 이렇게 같이 다니면 이제 어쨌든 시선이 가긴 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초은이가 놀려고 막 가면 뭐 무섭다고 야 무서워 초리가
갑자기 또래 애들이 옆에서 야 안 놀아 저리 가 혼자 놀아 막 이러고 무섭다고 아니 지금 그러면 청훈이 엄마가 애들이야 뭐 모르니까 그렇다지만 정말 또 어른들한테 너무 실망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제 초은이 또래 애하고 초은이하고 잘 놀고 있었는데 걔 아빠가 오더니 초은이 눈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아, 어떻게 이렇게 막 까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니 자기 애를 안고 어디 눈 좀 봐보자고 빨개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자기 애를 보고 빨개지지 눈병이 눈병인 줄 알고? 모르겠어요. 눈병인 줄 알고. 전염되나 아니 그러면 처음에 막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또 그런 데에서는 좀 소극적이고 민감하니까. 네. 그렇지. 왜냐면 저까지 나서면 엄마 눈도 막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제가. 초은아 엄마 야, 마이크가 너무했다. 잡음이 들어간대 여기 이모 곁에 앉자. 여기가 더 커, 여기가. 저기 소파션이. 아유, 좀 이쁘네. 너무 편해서 소스라치게 놀랐지? 네. 아니,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 반응들 보고 초은이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하는 순간 뒤로 순간 아는 거야 하면? 알기 시작한 거지 하고 눈을 보잖아요 그럼 눈이 딱 마주치면 숨어요 스트레스가 알지 얘도 알 아니 사실 우리도 이렇게 두 모녀의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초은이 아빠 입장에서 그치, 이런 그치.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아빠 나오셨거든요 예. 아 아빠셨구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묻고 싶은데 처음에 만나셨을 때 진짜로 어떠셨는지 친한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눈을 가지고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말래요 민감하다고 근데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반했어요 아니 그거, 남편은 눈에 반했지만 혹시 그 부모님께 인사 드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렌즈를 끼고 인사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처음 인사 드릴 때만 끼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끼고 갔고 이제 그날 집사람을 바래다 주고 와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네. 저기 잠깐만요. 그 뒤에 도현이랑 친구 장난 좀 치지 마 이 녀석. 지금 집중을 못 하고 계속 둘이 장난치고 뭐 물 먹는데 치고 막 목을 치고. 누가 지금 딱 그만해. 지금 초은이 엄마하고 초은이 얘기를 듣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남편 어때 입장이? 솔직히 속이 굉장히 상하죠. 한 번은 동물원을 가족끼리 간 적이 있었어요. 원숭이 우리 앞에서 제가 초은이를 안고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주변 분들도 원숭이 먹이를 주는 척 하면서 와가지고 원숭이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저희 초은이를 구경하고 갈 때 특히 뒤에서 봤어 라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속이 상해요. 아, 너 뭐 화를 낸 적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도 있을 텐데, 분명히. 처음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뭘 봐, 뭐. 저도 흥분을 한 상태라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욕했군요. 예? 욕했겠죠. 아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욕했겠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는데 욕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저 같아도 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욕까지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입장, 죄송합니다. 입장을 다. 효은이 때문에. 이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다면서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취업 비자 쪽으로도 이민을 좀 알아봤었죠. 파란 눈을 가진 분들이 특히 얼마나 예쁜지. 예.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예, 자 와, 보여주세요. 조나 저기, 저기 그 양반 아니요, 그 양반 딸을 저 저기. 그 양반. 톰 크루즈. 순이. 순이. 아우나 패딩. 니콜. IMC에 나왔던 애잖아. 응, IMC 나오네. 진짜 이쁘다. 파란 눈. 아이고, 저게 아니요, 걔. 그 저기. 회사랑 사는 남자. 브래드. 피트. 둘이 파란 거 몰랐죠. 아우 눈 봐요 이쁘고 멋있다 다 진짜 어때 다 이쁘죠? 네 우리가 알만한 브래즈 피트니 브래즈 피트 아 왜 브래즈를 찾아 아니 이거 저기 보시는 분들은 아유 외국 사람이니까 파란 눈이지 그럴 수 있지 이러지만 저분들도 초은이 엄마와 초은이랑 똑같이 멜라닌 그 색소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파란 눈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이렇게 볼 때는 멋있다, 괜히. 예쁘다, 뭐 좀 약간 사대주의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은 뭐 수근수근대고 흉보고. 자, 그러면 그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 초은이 엄마 하고 싶은 말 당당히 여기서 하세요. 초은이랑 저는 그냥 까만색이 아닐 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관점 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은이가 무서운 애도 아니고 뭐 괴물도 아니고 뭐 동물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들 똑같이 바라봐주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수능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뭐 친구들 놀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잘 떠나요. 뭐 바닷가 여행을 많이 가는데. 너무 떠나요? 고민이 많고 어지간히 떠나야지.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뭐 제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고 많이 내뱉고 이렇게 오는 편인데, 오늘 초은이 눈을 보는데 그 바다가 계속 그런... 아, 진짜 바다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고민 있을 때마다 바다 가지 말고 초은이 보러 가요. 초은이한테 가요? 네, 바다 노래 불러서 기타 쳐서.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초은이 아빠 나와 계신데, 마지막으로 초은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당신이 나가서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냥 위축되지 말고 항상 힘내자. 사랑해. 자, 초은이 아빠! 초은이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초은아 아빠 보고, 아빠! 초은아, 초은이 눈은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예쁜 거야.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안 돼. 초은아, 아빠 사랑해 한번 해줘,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저도 사랑해요. 처음에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우리 초은이 엄마, 우리 초은이 많이 상처받았겠네. 위로하는 표수, 그리고 또 초은이 엄마 눈, 초은이 눈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게 장사 잘하는 보험 세일즈 같은 저런 거 있지. 표수를 눌러주세요. 예, 안 눌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은아, 표를 갖고 왔다. 초은아, 많은 분들이 이게 누르지 소리 나지? 초은이 눈 이쁘다. 3, 이쁘다 그러는 거야. 1, 그만! 됐습니다. 자, 몇 번 나왔는지 볼게요. 자, 언니 집착이 131표. 오, 133! 오, 133! 자, 133! 와! 사연 새롭게 우승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연 심각합니다, 이것도. 예. 네. 20대 여자 톤으로 해달래요. 못해요. 아, 심각하네요. 아, 그러세요. 많이 굉장히 심각해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시니까 노력은 해봐요, 한번. 못하겠어요. 한 줄만, 안녕하세요만, 안녕하세요만. 한 줄만. 안녕하세요. 나 못해요. 사연이 안 들린다. KBS, KBS, KBS.